성서 한국의 비전. 말씀이 심고 세우며 말씀이 파괴하고 무너뜨린다. 예레미야는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당시는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멸망을 지켜보아야 했던 민족적 고통의 기간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런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보라, 오늘날 내가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그 열방을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예레미야서 1장 10절. 물론 예레미야 한 사람이 그런 큰 능력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분명히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의 입에 내 말을 주겠다. 1장 9절. 예레미야가 가진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었습니다. 이 예언을 받을 때는 이미 남유다의 국군이 멸망의 길을 걷기 시작했을 무렵이며 머지않아 예루살렘이 망하고 마는 순간입니다. 지금 나라가 망하는 그런 절체절명의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에 너희가 순종하면 이 말씀이 너와 너의 가정과 너희 나라를 세우고 심을 수도 있고 반대로 너희가 이 말씀을 버리고 떠나면 이 말씀이 너희를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린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꿈, 말씀 위에 새롭게 세워지는 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말씀 위에 새롭게 세워지기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항상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부흥의 방식입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말씀 위에 우리나라가 새롭게 세워지기 원하십니다. 말씀 위에 북한이 새롭게 세워지기 원하시고 말씀 위에 모든 열국 나라들이 새롭게 세워지기 원하십니다. 우리 모든 국민들이 나라를 사랑하지만 크리스천들의 나라 사랑은 그 차원이 보다 더 높습니다. 그저 부국 강병을 이루고 경제적으로 보다 질적인 높은 삶을 사는 것도 물론이지만 그것도 포기할 수 없는 목표이지만 그러나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들은 헛된 건축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한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한 가정을 쓰러뜨릴 수도 있고 우리 개인의 삶을 새롭게 심어줄 수도 있는 심고 건설할 수도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위에 모든 것들이 새롭게 세워지는 꿈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롭게 다짐하고 품어야 할 것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즉 사람의 참된 만족과 평화는 말씀의 은혜에서 오는 것입니다. 단순한 경제적인 필요가 충족되는 것 그것 이상인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점점 더 살기 어려워진다고 아우성을 치는 이때 우리가 바로 예레미야가 가졌던 사명, 예레미야가 전했던 희망, 즉 말씀으로 뽑고 무너뜨리거나 반대로 말씀으로 세우는 희망을 오늘 우리도 똑같이 가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소득 몇만 불을 전하는 메신저들의 인기가 많습니다. 좀 더 많은 소득, 좀 더 질이 높은 환경 이런 것들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그 모든 것들이 공허한 것임을 우리가 철저히 깨달아서 내 삶이, 우리 가족이,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새롭게 세워지는 꿈을 우리가 다시 꾸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린 자를 택하신 하나님,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졌는가요? 예레미야서 1장 9절에서 10절. 어린 청년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이 소명을 주셨을 때 그는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내가 가로되 슬프도 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것은 겸손이 아니라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이때 21살쯤 되던 때였습니다. 신학자들은 예레미야가 요시야 왕과 동갑으로 추정합니다. 그럴 경우 요시야는 8세 때 왕이 되었으므로 요시야 제위 13년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그가 예언 활동을 시작하였다면 예레미야서 1장 2절 그의 나이는 21살쯤 되던 나이였습니다. 이 어린 청년에게 온 세상 열국이 네가 내 입에 두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세워질 수도 있고 그 말씀을 무시하고
그 말씀에 반대해서 무너질 수도 있다는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세상 열국의 모든 사람들은 지금 내가 밥벌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결혼과 직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집이라도 한칸 가지고 살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어른들은 그런 거 걱정할 적에 그래서인지 하나님은 어린 청소년 예레미야에게 귀한 말씀 선포자의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입으로서의 귀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어린 청소년을 통해 온 세상 열국이 세워질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다는 말씀을 너 입에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 1장의 내용입니다. 물론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받은 그 해만 1년 동안 사역하고 관둔 게 아니고 그는 그 후로 40년 동안 계속적으로 예레미야는 예언 활동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예레미야서 뒷부분에 보면은 애굽에 대한 예언, 모압과 암몬에 대한 예언, 바벨론에 대한 예언, 열방에 대한 예언도 나옵니다. 그는 자기가 살았던 시대에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살았던 시대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모든 세대에 그가 하나님께 받아서 전했던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놀라운 말씀의 종으로서의 귀한 사명, 그 말씀으로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무너뜨리고 심고 세우는 그 일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왔고 앞으로도 이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는 젊은이가 무시당하던 세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과 옛날은 세상이 달라서 과거에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젊은이들은 어디에 쉽게 나설 수가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사회는 책도 지식 전수를 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도 부족해서 대부분 지식이 주로 경험을 통해서 습득되었습니다. 경험하지 않고는 아는 것이 없었으므로 당연히 경험이 많은 그러한 어른들이 우대받던 그러한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과거 사회는 노인들이 사회의 주축이었습니다.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당시 청소년의 예레미야는 사회에서 젖비린내 풍기는 애 취급을 당하기 딱 알맞았고 자기 자신도 그래서 그 사실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자기는 아직 애라고요. 예레미야 1장 6절. 물론 예레미야가 이때부터 바로 아주 능숙하게 하나님의 대언자의 사명을 감당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에게도 연단과 수련과 성숙의 기간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는 그때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미숙하면 미숙한 대로 그는 예언 사역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 전파 사역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남유다 역사를 보면은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당하기 전에 20년 전부터 1차, 2차, 3차 침공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무너졌습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사역을 시작한 것은 4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주전 605년경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1차 침공이 있었는데 그때서부터 서서히 멸망당하기 시작해서 20년 후인 주전 586년에 성전이 불타버리고 말았죠. 그렇지만 주전 605년 1차 침공이 있기 전에 20년 전부터 그러니까 비교적 평화로웠던 시절에 즉 요시아 왕 때부터 예레미야는 예언 사역을 시작한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그 전반부에 주로 요시아 왕 때 그가 전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예레미야가 젊어서부터 말씀 사역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인터넷 사회가 되면서 젊은 사람들의 주가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국가 원수도 과거에 비해 젊은 사람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고
기업들의 이사 임원진에도 과거에 비해 젊은 임원들이 속속 진입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교육과 인터넷을 통해서 요즘 젊은이들의 지식 습득은 놀라울 정도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변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 드신 분들도 요즘 여전히 중요하죠. 그래서 흰머리 앞에서 일어서라는 말씀은 이 시대에도 물론 유효합니다. 어린아이를 쓰시는 이유.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고백을 가진 사람을 쓰기 좋아하십니다. 아니, 그런 사람이라야 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린애를 택하신 이유는 그래야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뭘 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을 받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어떤 수상구조대원의 수기에 보면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할 때 힘이 반쯤 빠진 사람을 구하다가는 둘 다 죽는다고 합니다. 그때는 더 내버려 둔다고 합니다. 그분 표현으로 머리카락 하나만 당겨도 딸려올 정도가 될 때 비로소 그를 구조한다고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항복하고 완전히 기절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어쩌면 애 같은 예레미야를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먹을 것도 좀 있고 경험도 좀 쌓고 그때 제게 뭘 맡겨주시면 제가 좀 잘해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쓰임 못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그 말씀 위에 세울 수 없습니다. 내 경험, 내 경력, 내 물질 이런 것은 있으면 좋지만 만에 하나 그것 믿고 설치다가는 말씀 사역은 뒷전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2600년 전 예레미야 당시나 오늘이나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사람은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이 아니면 나는 아무 대안이 없습니다. 라는 사람을 주님은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고서는 오늘 우리 가정을 세울 수 없고 우리 사회와 우리 기관과 우리 공동체와 우리 나라를 세울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드리십시다. 말씀 위에 이 나라를 세우는 꿈은 불가능한 꿈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예레미야처럼 어리고 가난하고 철저히 낮아져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는 귀한 말씀의 대언자들이 됩시다. 아멘.